우리 신현주 씨 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생후 2개월 된 쌍둥이와 네. 또 한 아가가 있는 집과 네. 장모님 댁 네. 어느 집을 선택하시겠어요? 아이 있는 집을 택할까요? 아이 있는 집? 예, 아이 있는 아이 집. 셋 있는 집? 예, 예, 택할까요? 우리 유현성 씨는요? 저도 아이. 초가댁 가면 저렇게 편한데 문어도 주고. 예. 네. 그래도 아이 셋 있는 집을 무척 부정한 데를 원하시겠어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 우리. 아, 시작이 훈훈하네요. 저희 특징이 있거든요. 네, 타세요.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윤신 씨. 네. 강제 소환 되겠습니다. 네? 어, 이거 진짜 바로 가요, 여기서요? 나 진짜로요? 좀, 나 진짜 빨리 좀 내려주세요. 네? 와, 대박인데. 그래까지 몇 시간 걸리죠? 한 3시간 걸려. 나 진짜 빨리 저 정리하고 가야 돼요. 네? 돌려주세요. 지금 바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런가 봐요. 바로 소환되나 봐요. 아, 준비 못하게 아무것도. 아니, 그러니까 강제 소환이죠. 저렇게 소환이야. 진짜 왔네. 와. 어우, 집 좋아요. 오, 와, 진짜. 오. 아. 별장이에요? 저렇게 보이지만요, 할 게 너무 많아요. 많겠어요? 네, 일이 너무 많아서 아마 힘들었을 텐데. 아, 집이 너무 좋네요. 이게 재밌네. 어, 집이 워낙 크니까. 저분 계십니다. 오라고? 뭐? 어, 어. 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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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잘 안 들려? 안 들려. 이거 밖에서는 안 열리는데. 보청기 하나 해야겠는데? 보청기 하나 해야겠대. 뭐야, 뭐야? 친엄마예요? 배고파? 어. 배도 고프고, 졸립고. 졸려? 한숨 자고. 잠버. 와, 완전 갑작스럽게 왔다, 갑작스럽게. 어? 갑작스럽게 왔어. 와. 밥 먹어야지. 런닝 해야 되겠다. 조금만 해. 그러면. 어. 진짜 친엄마 같이 대하시는데요? 얼마나 걸려? 30분 걸린가? 조금만. 우리 유랑 아줌마 좋았는데. 그러니까 유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하던데. 뭐 반찬 없잖아, 먹을 거. 뭐야, 한 서방님이야, 뭐야. 아니, 한 서방님이 뭐 한대요? 약간 더한 것 같은데요? 뭐 반찬 없잖아, 먹을 거. 조기찌개. 조기찌개 하고. 고운국 먹었어, 서울에서? 어, 먹었어. 맛있던데? 엄마가 보낸 거야? 엄마가 보낸 거야? 어? 엄마가 보낸 거야? 어. 맛있더라. 저는 그냥 엄마라고. 이제는 세대가 좀 많이 바뀌고 사위, 며느리라는 인식이 없어졌잖아요. 결혼을 하면은 딸 하나를 얻고 아들 하나를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위도 자식 아니에요. 나는 아들이 미국에 가 있고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 아들 사위 떠나서 아들 하자 그랬어요. 아. 엄마랑 한 게 난 좋아요. 그리고 밥할 때 햄도 좀. 햄? 햄 고기라고? 어. 있어, 햄? 소세지 말 써. 콩국 먹을 거야?
어. 야, 이거 뭐야? 오, 기가 막혀. 도배했어, 방에?